선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수박을 준비했는데요. 배드민턴 동호인인 만큼 수박을 그냥 먹을 수 없겠죠. 그래서 오늘 후배자 친구들과 수박을 때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박을 때리기 전에 참외, 메론, 사과, 배 등 다양한 과일들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박계기에 도전하는 자, 수배자 하나 둘 수배자 화이팅! 정기런 선수 힘드니까 더 큰 걸로 해볼게요. 아. 메론? 계란 이런 거 이거 콕? 떡 없습니다. 아, 메론이 단단하긴 단단하네요. 금이 갔습니다. 대박. 자, 마지막 과일 수박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엽 선수. 어디? 한 방에 구멍이 났습니다. 자, 그 다음 김병민 선수. 수박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네요.
저거. 감사합니다. 구멍 아까 구멍! 내 구멍! 어디 있습니까? 여기 형 구멍 어디 있습니까? 에이, 큐. 준수아. 메론을 깼던 장기웅 선수. 자세가 이상한데. 저 주인공. 우와! 수박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네요. 수박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동현 선수. 작년에 술 마시고 했는데 그때도 금방 가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좀 자신있게 하니까 그래도 뚫리네요. 아, 자신있게 하니까 뚫렸다. 네. 아, 이제 군대 며칠에 가죠? 군대 다음 주 화요일 7월 2일에 갑니다. 다음 주 화요일. 아, 군대 가는 소감이 어떠신지? 아, 정말 기대됩니다. 기대된다고요? 네. 아무래도 군대를 늦게 가니까 그래도 이제 슬슬 좀 궁금한 정도가 돼가지고. 아, 맞죠. 기대됩니다. 가보면 후회할 텐데. 아, 예. 자, 두 분 오늘 촬영에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끼니가 안 될 것 같은데? 응? 아니, 이거 안 되는데, 이거. 내가 포크를. 샷들을. 아, 펜텀 내주니까. 됐다. 아니, 너무 많이 힘들어. 자, 야, 찍어봐라. 여기서 찍어봐라. 지웅이. 아니, 지웅이가 때리는 거. 다 같이 오 해줘. 일단 자 하나. 수박 깨기를 한 후에 다 같이 수박을 먹는 모습입니다. 오이시. 여우기 형 한마디 해주세요. 많이 드신다. 많이 드신다. 와, 수박이 진짜 신선하네요. 아야, 수박 먹어.